저는 독특한 커플 엄태웅 정려원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눈 반짝 뜨시고 함께 지켜봐 주세요.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차근차근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여자 정려원, 죽음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는 남자 엄태웅, 동시에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된 두 남녀의 인생 마지막 로맨스 지금 들려드릴게요. 여기는 부산에 위치한 영화 네버엔딩 스토리의 촬영장인데요. 조금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하죠? 그럼 한번 영원 씨한테 물어볼까요? 어우, 저기 오시네요. 대박이 귀여워. 에이. 이제 영화 찍으러 왔는데 수의점에 저 찍고 있거든요. 그래요? 어, 영화가 좀 무겁겠는데? 굉장히 가볍죠. 왜 동동 떠요 아주. 아 그래요? 네. 내가 그래서 특별하게 저분 한 분 데리고 왔거든요.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그녀의 뒤에서 나타난 어두운 기운의 정체는 접니다. 누나 왕배예요. 그럼요,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아시죠? 납치 작전 성공! 한편 같은 시각 엄태용 씨는 촬영에 한창이었는데요. 수위를 고르는 그의 표정이 담담하다 못해 즐거워 보이기까지 하는데 좀 독특하죠? 엄태용 씨 연기 잘하신다. 진짜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세요. 이번에 맡은 역할이 어떤 역할이신가요? 연기 잘하는 배우 역할이에요. 류현 씨는 지금 같이 연기 안 하세요? 제가 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낄 때요? 엄태용 씨의 말장난에 여한 씨 한마디 합니다. 오빠, 류현은 오빠 진짜 웃긴 줄 알아. 아, 정말. 평소에 두 분 서로의 첫인상. 되게 깍쟁일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죠. 네, 근데 실제로 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떠신가요? 진짜 깍쟁이에요. 오늘 빵빵 터지시는데요? 제 대박인데요, 오늘? 다시 시작된 촬영, 사진까지 찍으며 천진난만한 표정 연기를 하는 엄태용 씨. 하지만 곧이어 깊은 한숨이 이어지는데요. 오빠, 내가 없으니까 표정이 안 나오는구나. 그래도 막하면 다시 찍어. 알았어, 내가 딱 해줄게. 엄태용 씨의 감정 연기에 도우미를 자처한 려원 씨. 태용 씨를 위한 려원 씨의 눈물 나는 노력. 그 덕분인가요? 존절감을 달리 진심이 묻어나는 완벽한 표정 연기를 선보이는데요. 정말 환상적인 연기 호흡을 자랑하는 두 사람입니다. 엄태용 씨와 정려원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제목이 네버엔딩 스토리.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가요? 끝이 안 나요. 주구장창 찍기만 하고 있어요, 저희. 그럼 상영 시간은 한 얼마를 예상하세요? 나오면은 그 다음날이에요. 네버. 그렇다면 거기서 또 맡은 배역이 있으실 텐데요. 네버고 엔딩. 영화 네버엔딩 스토리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두 남녀가 서로의 마지막 연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죽음을 준비한다는 내용의 아주 특별한 로맨스 영화라고 하는데요. 영화 속의 그 모습과 실제 엄태웅 씨랑 몇 프로의 싱크로? 100%. 정말 진짜로 전화를 할 때요. 어디야 어디야 뭐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문자도 뭐해 어디야 막 이런 식으로. 진짜 귀여우시구나. 네. 올해 나이가 뭐해 몇살 여자분이 나오실 줄 알았어. 엄태웅 씨의 공격이 아주 훅훅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데이트도 다른 커플들하고는 틀리게 독특한 데이트를 하신다고 하거든요. 죽음을 계획하는 그래서 수위를 보러 다니고 관 사이즈 재러 다니고. 아무 연기를 지나고 기분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글쎄 저는 뭐 이렇게 한 번도 관에 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면 정말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 그럼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실 텐데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그럼 대출을 받을 거예요. 엄태용 씨 대박! 정말 솔직하시죠? 올해가 가기 전에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 관객수가 100만이 넘었으면 좋겠어요. 이야, 엄태용 씨는? 전 영원 씨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 영화를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파이팅! 영화 네버엔딩 스토리 기대할게요.